송쌤과 송쌤입니다. 오늘은 암석을 이루는 주요 광물인 조황관물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밥의 색이 왜 다를까요? 분명 비슷한 재료를 활용했음에도 재료의 비율을 다르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거라는 거죠. 조황관물의 비율도 다르게 들어가면요, 암석의 특징과 색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조황관물의 주요 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석을 이루는 관물의 종류에 따라 암석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암석이 빛나거나 어둡거나 밝거나 단단하거나 무르거나 하는 성질들이 광물의 특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화강암에는 세 가지 광물의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실제로 어떤 광물이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흑은모, 장석, 석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광물의 특성으로 화강암에 있는 광물을 분류했을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와 같이 다양한 광물들이 암석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석을 이루고 있는 주된 광물을 보고 우리는 조황관물이라고 합니다. 주요한 조황관물은요, 장석, 석영, 흑은모, 각섬석, 휘성, 감람석 같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이거를 외우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앞글자로 따서 외웁니다. 장석이가 흑채를 뿌리면서 각시탈춤을 추면서 휘가 맞다,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장석이가 흑채를 뿌리면서 각시탈춤을 추면서 휘가 맞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황관물은요, 지구에서 발견된 광물 5천여 종 중에서요 20여 종에 불과하고요,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방금 그 6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황관물의 종류는 방금 전에 말했듯이 석영, 장석, 휘석, 각섬석, 흑은모, 감람석이 있는데요, 석영하고 장석은 밝은색 광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겉보기색 배웠죠? 겉보기색 중에서 밝은색 광물은 석영하고 장석을 칭하고 있습니다. 어두운색 광물은 휘석, 각섬석, 흑은모, 감람석이 있고요, 특히 어두운색 광물에는요 철하고 마그네슘 원소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석영하고 장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요 화강암이나 유문암입니다. 이런 밝은색 암석에는요 석영하고 장석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두운색 암석에는요 휘석, 각섬석, 감람석과 같은 어두운색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반려암이나 현무암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황관물의 부피비를 보면요, 장석이 제일 많고요, 석영이 두 번째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휘석이고요, 그 다음에 운모, 각섬석, 기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조황관물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것이 대체적으로 많지만 보라색이랑 보라색을 띠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석영입니다. 주로 모래의 주성분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유리창의 성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 같은 경우는 지각에서 가장 많은 광물입니다. 보통 흰색이나 분홍색을 띠고 있고요, 도자기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흑은모 같은 경우는 핀셋을 이용해서 뜯으면요 얇은 판처럼 뜯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검은색, 갈색 등 어두운 색을 띠고 있다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겠습니다. 특히 이런 운모 같은 경우는 절연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절연체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섬석 같은 경우는 어두운 색 광물을 띠고 있고요, 쪼개진 면이 거울면처럼 매끈해서요 빛을 잘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석은요 화성암, 변성암, 멘틀, 상부의 암석 및 달의 암석이나 운석 등에 포함되어 있는 조황관물이고요, 유리, 광택, 회록색을 띠고 있다는 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장석, 석영 다음으로 약 11%로 많은 광물입니다.
감람석 같은 경우는 녹색을 띠는 것이 많습니다. 지각보다는 멘틀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관물을 보고 뭐라고 하죠? 그렇죠. 조한관물이라고 하자고 했었습니다. 관물을 조온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관물의 색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좋은 색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흑음료 같은 경우는요. 겉보기 색은 검은색이지만 좋은 색은 흰색이 나옵니다.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대륙이 이동한 이유와 증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대륙이 한 군데로 붙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대륙의 지각 활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현재 이렇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송바!